일산의 한 가구 리폼 회사. 얼핏 보기엔 가구 공장을 연상시키는 이곳에서는 가구 리폼이 한창 진행 중이다. 크기도 색깔도 지나온 사연도 가지각색인 가구들이 때 빼고 광을 내 새 모습으로 재탄생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아, 이게 리폼 제품인가요? 네, 리폼 제품입니다. 어, 정말 예쁘네요. 예. 이거는 처음에 어떤 제품이었나요? 원래 이게 밤색장인데요. 이게 지금 화이트로 바꿔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손잡이를 바꿔드리는 겁니다. 가구 리폼 순서를 보면 가구의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고 파손된 부분은 수리해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다음으론 페인트를 칠하고 말리기를 7번 반복해 꼼꼼히 칠해준다. 문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음새를 꼼꼼히 달아주고 손잡이와 장식물을 부착한 다음 요즘 가구 트렌드에 맞게 몰딩을 해주면 15년 된 칙칙하고 밋밋한 옷장이 산뜻하고 세련되게 대변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드나요? 화이트로 할 경우에 까사미아 무광이라고 하는데요. 자당 6만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서라운드란 이 회사를 만들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듭니다. 가구 리폼은 길게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장롱의 경우는 자당 6만원, 작은 소품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가구 리폼으로 올가을 분위기를 집안에서 먼저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